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분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자그마치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3년 정도 되셨고 2년 정도 요리사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2년 가까이 중국집 주방 등에서 일을 한 황민 씨. 그런데 얼마 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23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주민 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대고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어림잡아 4만 7천여 명. 조선업 기술자나 요리사와 같이 E7 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납부한 돈만 2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상호주의에 따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그 일을 했을 때 출국할 때 반환식을 주면 우리도 주고 그쪽도 안 주면 우리도 안 주고. 때문에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부터 반환에 대한 규정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에 계속 체류할 이유가 없는 외국인들이 납부할 필요도 없고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몇몇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관련법 개정과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 상호주의를 넘어선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